이번에 핫한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이플라이소프트 빅데이터 분석 팀장 이경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굉장히 귀염귀염하게 나오셨는데요. 예, 사실은 좀 추워서 이렇게 옷이 없어서 두꺼운 옷이 없어서 이게 딱 연말 분위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지금. 네, 이 옷이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런 복장을 하고 뉴스를 해도 되느냐.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생각하실 수도 이미 있지만. 진행자가 정장을 안 입어요. 예, 네. 여기는 네. 편하게. 네. 하지만 내용은 냉정하게 네네. 그리고 날카롭게 분석을 해 주시리라 믿고 네. 오늘 가져오신 거가 1년을 정리하는 네. 거를 가져오셨다고. 네, 저희가 지금 월요일에만 하다가 예, 이렇게 예. 좀 월요일 날 녹화가 있어서 수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예. 오늘은 1년치 데이터들을 모아서 거기서 주요 이슈들,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묶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이렇게 경제 분야 이렇게 묶어봤는데 예. 각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뭐 사건들, 키워드를 뭐가 있었나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연말에 되면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예. 그걸 좀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정치 분야의 주요 키워드를 한번 네. 볼까요? 올 한 해 2019년입니다. 네, 예. 1월 1일부터 사실은 12월 30일, 그러니까 오늘 말고 어제까지. 어제까지입니다. 예. 하루 빠진 364일을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본 댓글들인데,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분야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나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본 뉴스나 댓글 많은 뉴스를 그러니까 분야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야별로 각각의 이제 정치 분야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것들을 1년치를 모은 거였는데 예. 보게 되면 저희 이 시간에 몇 번 이제 보여드렸지만 평소에 나왔었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뉴스의 행위자라는 것들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요 행위자들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뭐 원내대표나 그냥 당대표 등 이런 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는 뭐 북한이나 미국, 일본 등의 이슈들이 굉장히 상위에 자주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외인 게 생각보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순위가 낮아요. 25위밖에 안 해요. 민주당은 10위인데. 네네.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언론에서 다뤄지긴 했었지만 예예. 그래도 다른 당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다른 야당이 없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그렇긴 하죠. 근데 네. 민주당이 10위면은 뭐 한 13위? 뭐 15위 정도는 있을 네, 것 같았는데 대신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거나 혹은 대표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예. 대체로 이제 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원내대표로 할 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안 되고 한국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또 한국으로 많이 이제 데이터 특성상 모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특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조국. 와, 거의 네. 반년이 네. 조국 그 장관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30위밖에 예, 안 해요. 그렇게 사실은 이게 많지는 그 뉴스 예. 사체에서는 많이 언급은 되었었습니다만 예, 예. 전체적으로 많이 본 기사를 총했을 때 키워드 순위로 봤을 때는 30위 정도 예,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 한 해에 10대 정치 뉴스 한번 뭐 어떤 거가 있었는지 볼까요? 예,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한 해를 거의 쥐락펴락했었던 조국 예. 법무부 장관 임명과 사퇴 그리고 수사 이런 것도 좀 크게 묶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와도 이제 또 관련이 있겠지만 검찰 개혁을 두고 이제 둘러나뉜 광장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제 예. 두 번째였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한국당 이제 당대표로 나와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이후로 굉장히 이제 강경한 대정부 투쟁 뭐 삭발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났고 이슈로 나타났고 네 번째는 한일 간의 그런 외교 충돌이 그를 이슈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반부의 초계기에서 이제 그 적으로 식별해서 이제 미사일 락온을 하느니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초계기 비행 문제부터 그리고 기후로 외교 충돌이나 뭐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었던 그런 경제적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한일 외교 충돌이 이제 그 주요하게 자리 잡았고 그리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제 하반기에 있었던 주요 의혹인데 이것들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혹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 그 공수처법 및 그 개정선거법 통과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그 진행돼 처리되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또 청문회 분위기는 지금과 또 사뭇 달랐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과 임명권도 이제 중요한 이슈였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 이제 그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하반기 주요 이슈로 많이 잡았고 그리고 사실 큰 상반기 이슈였었던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사실은 성과 없이 종료가 됐지만 이것도 주요한 정치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잠깐 이제 반짝했었죠. 작년에 좀 이어서 예. 그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이 상반기에 1월경에서 잠깐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예. 그런 주요 정치적 이슈였었습니다. 쭉 보니까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치 분야에서 네. 대체적으로 좀 감이 잡히는데 네. 오늘 가져온 거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네. 임명 사퇴 관련해서 가져오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이번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루긴 했었지만 여기는 좀 오늘은 좀 초점을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1월부터 사실은 시작됐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1월 3일경에 예. 김태우 그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사실은 그 조 그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는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고 청와대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비판을 했죠. 그게 바로 올해 예. 1월 3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슬슬 분위기가 촉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촉발됐을 당시에 여론들, 그러니까 네티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읽고 있었나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네이버의 그런 댓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일단 이제 일단 네이버에 네. 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검찰 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 시간 이 시간 통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들은 지금 뭐 성향이 약간 좀 보수적이고 정부 비판적인 예.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좀 의인이라고 보는 평가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렇네요. 오른쪽에 의인, 촛불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게 그래서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정부 비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신재민 그 기재부 그 사무관이 또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폭로하면서 예. 그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을 같이 엮어서 뭐 의인이라고 평가했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다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차피 뭐 그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수석 밑에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아니 설마 이 사람의 말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이 당시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의미 구성을 보게 되면 그 아무래도 그 비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리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뭐 정부 비판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만 비판하더니 이거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민간인 사찰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노란불 아니냐 이런 뭐 의미 구성들도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예, 다음 댓글은 그러면 어떻게 달랐는지 네이버랑 네. 한번 볼까요? 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지지하는 성향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부 비판이라기보다는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비리에 좀 더 많이 초점을 비치고 예, 그것이 예. 굉장히 문제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뉴스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이슈를 가지고 청와대를 뭐 고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댓글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를 고발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비판하고 그리고 분노를 느낀다는 좀 반응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왜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냐라고 예. 이제 김태우 수사관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고 가장 높은 그런 2,100여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 뭐 자기 개인 비리가 드러나서 자폭한 게 무슨 청와대 행태의 분노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믿을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가장 이제 동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거가 이제 1월 3일에 네. 촉발된 그 당시의 기사들 네, 올해 초 기사라면 네. 이제 다음에 준비한 것은 정경심 교수 기소. 네, 기소권이었습니다. 이게 몇 월이었죠, 이게? 이게 9월이었습니다. 9월이요. 네. 정경심 교수 그 조국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을 때 네. 당시에 네이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이게 9월 7일 이때 이 청문회가 예. 이제 끝나고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한 3분 정도 지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그 정경심 교수 기소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 어떻게 보면 표창장 위조, 예, 표창장 위조권으로 기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 맞았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타나고 했었던 그런 때였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 댓글이었는데 초기여서 그런지 그렇게
비판적인 내용들, 그런 것,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는 검찰 응원의 시각들을 많이 보긴 하는데, 이때는 기소를 막 했을 때여서 검찰에 대한 응원도 있긴 했지만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네이버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있었습니다. 그거가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지금. 갑자기 그 딱 장관 시기가, 되자마자 시기가 청문회 끝나자마자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예, 네트워크 보게 되면 대체로 그 검찰 개혁의 필요성들은 계속 이제 언급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 후보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계속 검찰 개혁의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이 검찰 개혁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아니냐 뭐 이런 프레임이 이제 댓글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3,000개 넘는 13,751개 공감을 받은 댓글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도 하고 검찰에 대한 비판적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윤석열 총장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건데 그럼 그 윤석열 총장도 그럼 니네 한번 계속 도발해 그러니까 비판해 봐라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발적인 메시지가 이 당시 네이버에서는 큰 그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 기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더 성격이 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그 이 이후 저희가 다뤘던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비난하는 표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그 기소할 때부터 이미 이제 뭐 검세, 떡검, 개검, 뭐 광기 이런 발악 이런 것 같은 검찰을 좀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다음에서는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도 약간 검찰 비판과 옹호도 약간 있었다면 다음은 이제 더 일방적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방식의 그런 글들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음미 네트워크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 뭐 지금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결론도 안 난 상태지만 그 건이 그렇게 무거운 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평가와 더불어서 뭐 수사관이 근데 또 뭐 몇십 명이 그렇게 달라들 건이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소를 반대하는 기소에 마뜩지 않아 하는 내용 쪽으로 의미가 구성됐고 그리고 검찰의 경우 그 정치 검사로 이렇게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국 장관의 임명을 그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그것이 검찰 개혁이다라는 내용들의 주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리고 가장 높은 3만 개 이상의 공감 다음에서 받은 댓글 자체가 보면 광기 어린 검찰의 칼춤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노무현 그 대통령 그 돌아가실 당시에 그 경험들을 다시 회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많은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치 분야는 이랬고 이제 그 조국 장관 관련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당시 어떤 여론이 있었는지 경제 분야를 좀 한번 볼까요? 경제 분야 키워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네. 1분이 1위네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생각보다 일본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인 한국보다도 일본이 있었는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에 그런 일본과의 경제 여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간을 시작하고 나서도 매주 보게 되면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불매운동. 네, 그렇습니다. 뭐, 불매운동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일본과의 경제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졌었고 그것이 올 한 해를 봤을 때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택이 4위인 것도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데 이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하고 관련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택, 부동산 이런 것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7, 그렇습니다. 8, 9 뭐 전부 다 아파트. 네, 상위권들을 보게 되면 사실 올해 한 경제의 가장 큰 이슈들은 사실 일본과의 경제적인 충돌과 불매운동 그리고 주택과 관련해가지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경제 분야 한번 봐볼까요? 경제 분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이렇게 해서 나타난 주요 10가지 이슈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과의 무역 전쟁 그런과 불매 운동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제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그런 반도체에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반도체에 타격이 있는가 우려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또 어휘로도 많이 중요하게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과의 그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최근에도 이제 정책상도 그런 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초기에도 공시지가 때문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부동산이 뭐, 저 경기가 뭐 정상화니, 저 침체되는 게 올라가니,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가격이 급등되고,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어떻게 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꼼수들도 기사화될 정도로,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이슈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저임금, 네. 뭐, 주 52시간 이런 것들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시아나가 또 눈에 띄네요. 아시아나가 네. 최근에 팔렸죠. 네, 아시아나가 이제 ACDC 현산에 어떻게 보면 현대 계열, 과거 현, 범현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은 올해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바이오로직스 그 예, 승계 구조나 이런 것들에서 예.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삼성전자 노조 파괴 관련 그 관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제 실제 실형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이슈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다가 이제서 뭐 공유 경제를 표방을 했었긴 했습니다. 예. 그런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라고 봤는데 그것들을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이제 퇴출되게 된 상황들도 이제 좀 주요 이슈였고 예. 그리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사실은 국민연금에서의 어떤 그 제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회장 연임을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그렇죠. 실패하고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 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과 연임 실패와 타계 그리고 사실은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대한항공과의 그런 그 경영권 분쟁 이런 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은, 초기에 또 후쿠시마 예. 수산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WTO에서 판결에서 그 승리를 했었던 부분들이 예. 이제 경제적 주요 이슈 중에 알겠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일단 그럼 무역 전쟁이 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불매 운동. 네. 불매 운동을 좀 이거는 살펴봤죠? 불매 운동 초기와 혹시나 최근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초반과 뒷부분의 네. 불매 운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불매 운동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우리 불매 운동 하자. 이 얘기였을 때의 포털 사이트 댓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 간의 그런 경제 갈등이 불매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대안되던 시점이었는데요. 예. 여기와 관련돼서 워드클라우드 한번 보여주시면 그쪽으로 지금 네. 예. 분석적으로 시점인데 대부분 이제 그 일본 제품을 불매하자는 그런 불매운동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일부에서 그 불매운동을 선동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네. 지금 그 키워드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네트워크를 한번 보시죠. 네트워크에 이제 드러나는데 예. 아주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다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제품 불매도 다양했지만 맥주나 혹은 여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타격을 그쪽에를 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초반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제시됐습니다. 근데 예. 실제로 이 초기에 그러니까 일본과의 갈등이 나오고 방향성을 제시한 쪽으로 실제로 불매운동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았고 그 여행 같은 경우에도 여행 수지에 있어서도 일본에 큰 타격을 일으킨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 예. 초기에 방향을 설정한 방향대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뭐 다만 이제 감정적인 반일 선동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경제적인 의미 구성도 이 당시에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최근에 네. 최근이라고 하면은 11월달, 네. 11월달에 있는 그 불매운동의 어떤 키워드들 한번 볼까요? 네. 11월 18일경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대일 무역적자가 16년 만에 그 최저치다. 그러니까 아. 무역적자 폭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흑자를 내기는 못했지만 어쨌든 적자폭이 줄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수입도 덜하고 네. 불매운동 탓에 그리고 그렇죠. 저쪽에서 수출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영향을 네. 끼친 거죠.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것들 때문에 그런 무역 적자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적자가 적었다는 거에서 좋게만 볼 수 없는 것들은 뭐 사실 그렇죠. 이제 그렇기도 예. 하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 뉴스에서 봤을 때에는 당장 반응할 수 있거든요. 우리 무역 적자 줄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내용들이 기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의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게 되면 일종의 승리로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초기에는 사실 여기에도 아까 이제 그 키워드에는 나와 있긴 하지만
초기에 보게 되면 이거 우리 못할 수도 있다. 이거 절대로 그런 뭐 개돼지처럼 되지 말고 이걸 밀고 나가야 된다 하고 한편으로는 일본 기업이나 혹은 일본 뭐 정치인들이나 아, 한국에서 이런 거 못할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비하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결국엔 쭉 이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예. 해서 결국 이것을 승리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네트워크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쭉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대일 무역 적자의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 제품들을 우리가 흑자 어떻게 해서 어두운 부분에서 이제 흑자를 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소재들을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가? 이렇게 정책적인 내용들이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그 댓글에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불매운동이 거의 한 5개월 이상, 네. 6개월가량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뜨겁다라고 네. 하면은 그 일본에서 얘기했던 뭐 냄비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분노해서 오히려 이거가 자극돼서 더 지속된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 자주적으로 이번만큼은 사실 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회 분야 주요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사회 분야는 아무래도 그 사회면이라는 거 면종 자체가 사건 사고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찰, 검찰 그렇네요. 수사 사건 이게 뭐 조사 이런 것들이 가장 그 핵심적인 그로 나타나는 어휘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여성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뭐 이따가도 그러네요. 이제 그 주요 이슈로 얘기하겠지만 사회 분야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피해 그리고 성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집중되어서 조명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그러게요. 사건들도 예. 많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슈화되어 있었던 그런 여성의 피해들이 실제 체감으로 되고 뉴스로도 나왔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다 두자인데 피해자하고 고유정하고 요것만 아, 네. 세자네요. 네. 보니까. 예. 고유정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이제 다뤄진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여성 여성 가해자인 가해자였죠. 거였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재판도 길어지고 계속 너무 자극적인 그런 수사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고유정에 대한 그런 어휘들이 이런 것들이 댓글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회 분야의 탑10 기사를 한번 봐볼까요? 네. 이건 이제 명명에 대해서 이제 바꿀 필요가 있죠. 이제 예. 예전에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그렇죠. 명명을 다시 해야 될 테고요. 예. 그러니까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그 미제 사건으로 있었던 부분들도 확인되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범 이제 논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재심 절차로 가게 되는 이런 것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큰뭐 정치 분야로까지도 이어지는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네. 이제 연예인들 그런 문제들도 계속 불거졌었고요.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관련된 그 유죄 선고까지 나왔었던 이런 것들 재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고. 1, 2, 3, 4번이 다 여성들이 피해자네요,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탑 그리고 4가. 나머지들도 대체로 보게 되면 그 예.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여성의 성적인 피해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여성 대상 성폭행이나 뭐 불법 촬영 이슈들 이런 것들 뭐 연예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또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김건모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런 의혹이나 뭐 사실 또 미투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불법 촬영 이슈와 더불어서 굉장히 사회 분야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네.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고유정의 그런 남편 살인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이슈로는 한유총과 정부의 갈등들. 예. 그러니까 사실 올 초에 그러니까 애들 유치원이 연기되느냐 마느냐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부형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예. 이제 이 문제와 갈등, 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또 유치원 3법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진호 폭행도 있었고 재벌과 마약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마지막으로는 최진리 구하라 씨 자살까지 정말 많은 올해 또 사회 사건이 있었네요. 이 중에서 이제 버닝썬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버닝썬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제 이 예. 버닝썬 문제는 총합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근데 이런 얘기들이 그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승리했네라는 식의 그러니까 승리가 승리했다. 이게 왜 어떤 그랬냐면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예.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윤총경에 대한 처벌도 그렇고 경찰이 이제 재수사를 한 거였는데 그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이게 사실 권력에서 보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실적인 예. 내용들이
그 댓글들이 굉장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렇군요. 이제 뉴스에로도 다뤄졌고, 그래서 그 해당 뉴스들의 댓글들을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버닝썬 사건에서 그 어쨌든 대표였던 승리라는 것들, 그리고 그 뉴스에서도 나온 것처럼 승리가 승리했네 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맥락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경찰총장으로 이렇게 좀 그때 알려졌었던 총장이라는 표현까지도 돼 있었던 윤총경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던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의미 네트워크 네. 분석을 보면은 그 가장 뚜렷한 게 이제 보라색으로 있는 경찰 수사 유착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청와대 총경이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은 그게 가장 뚜렷하게 이제 댓글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 대한민국 정부와 이게 거기서 단순히 경찰 유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댓글들 내용들 제가 2000개 넘는 걸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대부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경찰 이런 그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나간 일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연예계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젊은 층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투표층도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서 볼 때는 사실 이 당시에 있었던 경찰에 대한 불신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 권력에 대한 불신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잠재되어서 이제 대중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게 옛날 올해 있었던 좀 큰 사건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10대들한테 올해 10대 사건을 물어봤는데 1위가 버닝썬 사건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왜냐면 연예인이 이제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예인들의 가십이나 이런 거하고도 강하게 밀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찰로서는 네. 좀 뼈아픈 그리고,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그리고 10대들이 이제 1위를 꼽은 것지만 그 사건을 해결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예. 불공정하고 무언가 마뜩 이상하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 쪽에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위가 프로듀스 조작이더라고요. 네. 10대들의 올해 사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한 해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올해를 좀 이 핫식스 방송을 돌이켜 보자면 어떠셨나요? 좀? 아, 저는 이게 좀 방송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더 열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에서는 제가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예. 오히려 좀 재미있고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었고 내년에는 조금 요 코너를 제가 너무 정치 시사로 많이 있었는데 예. 문화나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냉정하고 네. 재미있는 분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 소프트 빅데이터 분석팀장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